네,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최근에 아주 핫한 이슈죠. 로봇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로봇주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로봇주가 크게 오르면서 증권가에서 로봇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한화, 두산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일찍감치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만큼 로봇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는 10월 협동 로봇 기업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앞둔 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코스닥 대표 로봇 대장주로 불리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3만 원에 불과했지만 17만 원까지 5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단숨에 시가총액 8위까지 치솟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최초로 휴머노이드형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휴머노이드 로봇센터 연구원들이 세운 벤처 기업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영업이익은 2021년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2년 1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아, 성공했습니다.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갈수록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특히 오른 건 올해 1월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공시 이후부터입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에서 지분 14.99%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의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봇은 삼성전자가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힘을 싣고 있는 분야입니다. 실제 로봇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웰스토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31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회사는 급식 조리에 최적화된 로봇팔을 개발해 급식 사업장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중이 높은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K로봇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 수익률도 뛰고 있는데요. 이 로봇 ETF는 자산운용사 ETF 중 국내 로봇에 투자하는 유일한 액티브 ETF입니다.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로봇 액티브는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부터 6일까지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날 기준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중이 8.97%로 가장 높습니다. 네, 결국 그러니까 삼성이 쏘아올린 불꽃이 로봇주를 지금 점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 말고 다른 대기업들도 지금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한화그룹도 협동로봇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한화그룹은 올해 10월 한화 로보틱스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화 로보틱스는 한화 호텔앤리조트와 함께 투자하는 조인트 벤처 형태로 출발합니다. 지분 구조는 한화 68%, 한화 호텔앤리조트 32%로 구성됩니다. 한화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에서 시작해 중장기적으로는 푸드테크, 건물 관리, 전기차 충전 등으로 시장을 넓힐 계획입니다. 포스코도 농기계 생산기업 대동과 손을 잡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대동 주가는 지난 4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전날 15.24%까지 급등했습니다. 대동은 최근 포스코와 특수환경 임무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동은 2024년까지 리모컨 원격 조정 임무 로봇을, 2025년에는 사람의 조작이 최소화된 자율 작업 임무 로봇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뭐 한화와 포스코까지 이제 앞다퉈서 로봇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 다음 달에 1조 대어죠? 두산 로보틱스가 IPO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두산 로보틱스가 IPO를 앞두고 있으면서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시가총액은 최대 1조 6,85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코스피 시장에 입성하게 되면 대기업 로봇 계열사로 상장한 첫 번째 기업이 됩니다. 특히 로보틱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자율주행 로봇 관련 기술 기업 인수 및 파트너십 확보를 위한 투자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할 방침입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두산 로보틱스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노동력 공급 불균형으로부터 야기되는 협동 로봇 수요 증가를 감안한다면 이익 달성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 섹터 강세 흐름을 보이는 만큼 단기 수급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까지 자 해서 로봇 관련주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